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올해 지금 복숭아, 쌍배아, 쌍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씨가 지금 낙화가 많이 됐습니다. 낙화되는 것은 하나같이 쪼개진다는 거고 자기 몸속에 수정이 안 된 씨앗이 허씨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떨어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 쪼개진다는 거 금이 가서 이렇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손으로 벌리면 금방 쪼개지면서 이렇게 두 개가 배아가 나와요. 근데 쌍배아에 의해서 수정 불량의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복숭아 나무 전체가 이렇게 쌍배아 그리고 이 씨앗을 손으로 쪼개봤을 때 방금 이렇게 깐 씨앗을 손으로 쪼갰을 때 이 속에 핵 속에 배아 속에 경액기에 씨가 크는데 안에 수정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끔하게 나오는 요게 수정체가 자라야 되는 건데 이 속에 안에 아무 형체가 없습니다. 요게 지금 씨앗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수정체 속에 씨가 없습니다. 수정체 쪽에 수정체 속에 씨가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떨어뜨려 버려요. 이 대표님 올해 이런 현상이 처음이죠? 예.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경험 못한 거죠? 예. 그래, 이렇게 현상이 떨어지니까 숫자도 많죠, 이거 떨어진 게. 그 씨앗이 안 쌍배아가 떨어지고 일반 쌍배아가 아닌 것도 떨어지는데, 일반 그 정상적인 복숭아를 쪼갰을 때는, 이 배아 속에 요런 게 수정체가 들었어요. 요 수정체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수정체는 이렇게 자그마한 떨어져 버렸다. 그 배아 속에 수정체가 들었다. 그럼 요걸 보면 이거는 지금 적과되는 적과를 했는데 이 배아 속에 수정체가 들은 거 안에 눈이 있죠. 요렇게 동그란 안에 그 씨가 들었어요. 요 화면상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수정체 속에 씨가 요렇게 뽀얀 게 들었다는 거죠. 수정체 속에 수정체 속에 씨가 들은 거는 나무에 안 떨어지고 있는데 쌍씨 쌍배아가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이렇게 안에 씨 속에 핵 속에 그 경액기 안에 씨가 자라는 시기에 안에 수정체가 없다는 겁니다. 수정체가 있어야 되는 수정체가 없다. 요거는 수정체가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수정체가 없는 거와 수정체가 있는 게 차이 나는 거죠. 요것도 보면 안 떨어지고 있는 놈을 쪼개가 했는데 한 놈은 수정이 안 된 거고 요 수정체 속에서도 없습니다. 배아가 올해 그 봄 날씨가 밤 온도가 낮아가지고 수정됐다고 결정해서는 안에 복숭아 핵 속에 씨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따 보니까 이런 쌍배아도 없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복숭아 지금 적과를 했는데 이걸 두들겨서 깨서 보면 이게 지금 씨앗이 나왔는데 이 씨앗을 깠을 때 이 속에 수정체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죠. 없어요. 이 속에도 보면 없는 맹탕이라는 거예요. 이 수정체 속에 수정체가 있냐면 없다는 거죠. 복숭아가 수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없어요. 그 지금 올해 기현상 밤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소꾸맨 복숭아를 이런 깨가지고 봤을 때 오늘 못 들어가 버렸어. 오이 달아나 버렸다. 복숭아 지금 핵 속에 수정체가 들었느냐? 그럼 남겨. 핵 속에 그 수정체가 안 들어있는 복숭아가 많다. 요 씨앗 속에 배아 속에 이건 안 나오는데
올해 그 수정이 안 된, 수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 복숭아들이 보면, 이렇게 깼을 때 뽀얘야 되는데, 이렇게 검해요. 안에 그, 지금 방금 안 건데도, 이게 그, 우리가 그, 저, 복숭아 그 안에 핵, 안에 단단한 이 조직이, 에, 맑게 과육하고 붙어 있는 시커먼 티티하게 붙어 있고, 이걸 깼을 때, 이 안에, 그, 핵 속에, 수정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 놈도 보면, 요 놈도 보면 수정체가 없어요. 그 깠을 때, 핵 속에, 안에, 배아 속에, 수정체가 없다. 이것도 지금, 안 보이, 요 놈 들었네. 요거 깨니까 요건 들었어요. 요렇게 그 깼을 때 요런 수정체가 들은 게 있고 안 들은 게 있대. 우리가 계란 무정란과 같은 거죠. 계란 그 무정란에 속하는 거. 그런 행태가 복숭아에서 올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쌍배에서 많이 나왔고 쌍씨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자기 몸속에 그 씨앗이 가짜가 들었다. 그러니까 저기 스스로 떨어뜨리는 게 씨앗 속에 이렇게 수정체 동그란 자체가 들어있어야 돼. 요게 들어있어야 돼.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밤 온도가 낮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핵 속에 카메라 좀 잡아주겠어. 그 단 잘 잡아줘 보이세요? 제가 할 테니까. 아 여기 들었잖니. 요거 보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요거는 지금 배아 속에 핵이 들었죠. 요거 씨앗 수정체가 이렇게 들은 게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이게 안 들은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쌍배에서는 그게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쌍배아에서 안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복숭아 지수 서술이 쪼개고 있어. 쪼개져 버려. 그죠? 지금 따온 걸 다시 한번 까볼까요? 한번 까볼까요? 수정체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적과한 건데. 예, 적과한 거죠. 씨앗이 안 들어있을 수라니까 우리 예년에 전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들었지? 요놈 나왔죠? 보입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예, 그쵸? 네. 여기 나왔죠? 요렇게 수정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수정체가 안 들어있는 게 많다는 거죠. 요런 수정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수정체가 안 들어있다 보니까, 낙화된다. 예, 그죠? 요 씨앗. 요 씨앗이 확실히, 그 수정체. 요 씨앗이 핵 속에 과육을 과이 그저 씨앗을 만드는 속에 핵 속에 이 수정체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계란 치면 무정란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씨앗이 쌍배아도 쌍배아인 것도 떨어진 걸 까보니까 무정란. 그리고 정상적으로 크는 것도 이게 없는 것들 있죠. 아직까지 표가 안 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런데 없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이 안 된 원인은 밤 온도가 낮아가지고 수정이 된 것처럼 했지만 수정이 안 됐다는 결론이죠. 그죠? 예, 요게 좀 지금,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시기에 6월, 오늘 13일인데 이렇게 이 시기에 떨어진 거 처음 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요게 이제 그 씨앗 속에 수정된 수정체가 없다. 무정란. 이제 이해됩니까? 그 좀 떨어진 게 아까운데 이게 밝혀져서 마음 변하죠, 이제. 원인이 뭘까 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게 잘 깨지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정상관에. 예. 근데 이것도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과육이 만들어지는, 씨앗이 만들어지는 이 수정체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건 드는 게 확실히 보이죠. 예, 나오죠. 예, 그죠? 오케이. 나오죠. 예. 나오죠. 요게 그 수정 그, 어, 그 우리가 뭐라는 거 계란 속에 수정 그죠? 유정란. 지금 이런 것들이 무정란에 속하는 무정 복숭아가 열렸다는 거죠. 정자 수정이 안 된 거. 그죠? 어, 요, 배아 속에, 핵 속에 씨가 없다. 에, 그게 더 많이 나타난 게 쌍배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쌍배아가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게 원인이, 주 원인이 이건 같고, 일부 그 쌍배아가 아닌 것도 떨어진 걸 깠을 때 여기 없다는 거죠. 수정책 없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쌍배아가 좋네, 뭐 좋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쌍배아에서 다 떨어졌다. 그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 수시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죠. 수세가? 나무가 수시가 되게 약한 거는 이런 게 안 떨어졌죠. 예, 수시가 센 나무. 수시가 좀 그 우리가 그 나무가 과일도 큰 거 열고 잘 열은 나무에서 좀 많이 낙하됐죠. 예,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나무에서 지금 우리 이 나무에서는 많이 초원해도 이 나무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몇 개 열지도 않아 떨어진 게 없죠. 이 나무는. 이 나무는 그 수세가 약하니까 안 떨어지대. 수세가 완전히 약한 나무 안 떨어지고, 수세가 그 왕가한 나무들이 더 많이 떨어지죠, 바닥에. 예, 그래서, 요런 나무들은, 수세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저희 거의 떨어진 양이 적죠? 떨어진 양이. 근데 지금, 떨어진 놈들은, 요렇게 갈라진다는 거. 아니, 아니 갈라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꼭지가 빠지고 떨어진 거. 무정란에 속하는 수정이 안 됐다. 수정체가 없다. 예, 그 이 나무는 지금 안 떨어진 게 없죠. 안 떨어졌는데 이것도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죠. 그 저것도 며칠 전에는 안 떨어졌잖아요. 며칠 전에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예, 빨리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수세가 없는 나무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안 떨어진 건 없다는 거죠. 다 떨어지는데 양이 그 부족하게 적게 떨어졌다. 예, 이쪽은 저 떨어진 양이 좀 적죠. 여기도 수세가 약하니까 떨어진 양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떨어진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역시 쌍배야, 쌍씨. 여기에서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안 떨어지고 수세가 강한 나무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이쪽에 수세가 좋은 나무만 떨어지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거의 안 떨어지고, 그죠? 이거는 해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네. 이걸 한번 까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씨앗이 두 개 들은 나무. 씨앗이 두 개 들었다. 쌍배아가 많이 떨어지고, 쌍배아 아닌 것은 떨어진 양이 거의 좀 극소수에 한데 한 개 들은 것도 꽤 보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올해 그 해운 이거 여기도 그 수정되고 꽃 폈을 때 밤 온도가 낮았는 거야. 그렇죠. 예. 예, 밤 온도가 낮아서 그랬다. 이렇게 그 열매가 이거 저 탁구공보다 더 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이죠. 예. 예. 그래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한 개짜리도 떨어지고 두 개짜리도 떨어지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게 두 개짜리가 떨어진다는 거 까보면 쌍배아들이 그래. 예, 한 개짜리도 떨어지고 두 개짜리도 떨어진다. 쌍배아가 정상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관계 없어요. 아 관계 없습니까? 예. 그게 정상 그게 이제 정상이어야 되는데 복숭아를 심으면 씨가 두 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한 복숭아 한 개에서 씨앗이 두 개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계란 그 쌍란과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운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진단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좀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황금을 농부 해운 농가에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무정 됐다.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에 밤 온도가 많이 낮은 게 원인이라고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